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이러한 각재를 지름 20mm의 환봉으로 만드는 직근인데, 이 중심선이 칼날 중앙 위로 올라오니까 잘 깎이지가 않습니다. 이 톱날이 정중앙에 오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시계를 좀 개량해야 됩니다. 보니까 수정할 방향은 이 중심축을 10mm 정도 옮겨주면은 톱날이 옆에 서게 되죠. 그래야 하중이 덜 걸리고 이 각재가 이렇게 환봉으로 깎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지하는 나무를 10mm 키워주어서, 그러면은 똑같은 라인에 정렬을 하면은 10mm가 좌측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야 잘 깎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수로 10mm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에 다시 위치시키면은 10mm가 좌측으로 이동되었죠.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해줍니다. 다시 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심축이 10mm 우측으로 옮겨갔죠. 그럼으로써 톱날이 부하가 덜 걸려서 환봉을 깎을 수 있게 됩니다. 중심 축선을 좌측으로 10mm 옮겨서 톱날이 부하를 적게 받게 했죠. 그리고 이쪽 잡아주는 쪽에 볼트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이쪽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어링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서 악재 끝머리에 큰 구멍이 아니라 살짝만 파져도 여기서 삐쪽한 부분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임팩트를 돌리면은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립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이 양쪽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다가 와셔를 끼워서 이쪽에서는 삐쪽한 선단이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쪽은 또 양쪽에 베어링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와샤를 끼고 6mm 볼트를 엇갈려서 돌려주면 고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임팩트로 돌려주면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하기 전에 이쪽 우측 10mm 쪽으로도 칼집을 내줘야 되겠죠? 톱날을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재 양끝에 이렇게 중심선을 잡고서 똑바르게 부재를 대고서 일단 4, 5mm 드릴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6mm 탭을 꽂아주면 되겠죠? 뾰족한 볼트로 들어갈 봉의 중심에는 살짝 홈만 파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볼트가 잡아주기 때문에 잘 돌아갈 것입니다. 작은 구멍을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꽂아서 돌아가겠죠. 돌리는 쪽에서는 이렇게 4mm 정도나 5mm로 드릴링 한 다음에 6mm 탭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 잘 빠지지 않습니다. 6mm 탭입니다. 이렇게 6mm 탭을 내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한번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mm 복수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깎아주면 되겠죠. 굿! 중심축을 왼쪽으로 15mm 옮겼더니 이제 깎입니다. 그런데 너무 낮죠? 톱날을 높이면은 이제 원하는 20mm 환봉으로 탈바꿈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잘 돌아가죠? 잘 깎입니다. 깎이는데 문제는 이 베어링을 피하려다 보니까 15mm를 너무 많이 옮겼죠. 한 12, 3mm만 옮기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경 20mm 환봉이 드디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경은 7mm로 갔고
외경이 15mm인 새로운 외경이 작은 베어링이 도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베리 굿입니다. 관봉을 지름 20mm짜리로 깎다 보니까 이 내경이 7mm, 외경이 25mm짜리 베어링은 닿죠? 여기 약간 요 자리가 맞는데 베어링이 걸리죠? 약간? 그래서 내경은 7mm로 갖고 외경이 15mm인 이 작은 베어링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베어링을 박아 주었습니다. 내경 7mm에 외경이 15mm입니다. 25mm짜리보다 10mm 적죠? 그렇기 때문에 톱날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어링이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mm 환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덮개로 톱밥이 많이 날리죠? 그래서 톱밥이 많이 날릴 때는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경첩을 쓰지 않고 사용하고 난 저기죠? 벨트, 벽대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경첩 역할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깎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환봉을 만들 수 있겠죠.